저는 이번에 오상구에서 올라오게 된 안지만이라고 하고요.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고 주발은 왼발 쓰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오상구에서 이번에 올라오게 된 박성훈이고, 포지션은 센터백이고, 장점은 치고 나오면서 빌드업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팀이고 또 좋은 팀이잖아요. 에피설이라는 팀이. 그래서 좋은 기회를 얻고 또 이제 좋은 경험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도전을 이 팀에서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. 중학교 돌아와서 고등학교 때까지 6년 동안의 에피솔의 유스팀으로 지내고 있었는데,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목표가 서울에 입단하는 거였는데, 그 목표를 이루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, 큰 목표를 잡기보다는 이제 형들한테 많이 배워서 더큰 성장을 해서 좋은 선수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. 어떤 사이다? 다본 사이? 볼거다본 사이? 더 이상 정 떨어질 게 없는 사이? 이미 정이 네, 다 정이 많이 떨어진 사이. 일단 성훈이도 느꼈겠지만 일단 훈련이 정말 힘들고요. 그래도 형들이 되게 잘하니까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또 코칭 스태프랑 감독님께서 정말 좋은 분위기 만들어 주시니까 좋은 축구를 할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. 저는 체력이라는 큰 벽을 일단 느낀 것 같고, 작년에 또한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려가지고 더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은데, 그래도 빨리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, 좋은 형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쉬는 날 상간거 좀 독특하긴 했어요. 저도 그건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는데 보리함? 거기 진짜 가게 돼가지고 아 그렇다고 그게 나빴던 거 아니고요. 네, 감독님 사랑합니다. 저는 1차 때 이제 원진이 형이랑 같은 방 썼는데 9살 차이 나다 보니까 좀 뭔가 세대 차이? 이런 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? 좀 어색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?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친한 형처럼 되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친해진 것 같아요, 원진이 형이랑. 저는 한범이 형이랑 상훈이 형이랑 방 썼는데, 확실히 상훈이 형보다는 한범이 형이 훨씬 좋은 형인 것 같고, 그걸 또 느낀 것 같습니다. 저 민혁이 형이랑도 친해진 것 같은데. 오늘 선팔 해주셔가지고 제가 마팔했습니다. 저는 원래도 상훈이 형이랑 친했는데 조금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종규 형도. 네, 종규 형. 동원이 형이나 요한이 형이나 성룡이 형이 조금 더 친해지고 싶은 형인 것 같습니다. 저는 팔로 형이랑 오스 형이랑 토킹도 해보면서 좀 친해지고 싶어요. 저 조금 알아들을 수 있어요. 진짜 해외에서 태어나가지고. 호주에서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바로 왔고, 그 다음에 이제 아빠, 아버지 이제 사업 때문에. 너무 팀을. 하이, 하이, 벤. I'm. 안 되는 것 같은데? I'm waiting for you. Let's play a wonderful soccer. Yeah. 제 장점이 경기장에서 이제 조율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들어갈 때 이제 부르잖아요, 선수. 그러면 저는 에피소드의 마에스트로라는 조율의 그런 마법사가 되고 싶습니다. 팬들한테 인정받는 선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, 일단 FC서울의 수비진에 조금 더 무게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당연히 올해 우승이라는 목표로 팀에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제 역할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팀에 좀 헌신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. 그리고 이제 또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 팬분들께서 정말 응원해 주셔서 정말 네,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선수가 되려고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주연보다는 일단 조연을 맡아서 팀에 헌신을 해주고 조금 더 활기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고, 이번 동계훈련 와서 확실히 느낀 게 있으니까 피지컬적으로도 더 많이 성장해서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이 성장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정말 많이 노력할 테니까 좋은 선수가 될수 있게끔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높은데? 화이팅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. 에피소드 화이팅 같이. 에피소드 화이팅. 감사합니다.